아, 진국 선생. 예. 오늘 깔끔하게 입고 왔네. 예. 뭐 어디 가요? 오늘 어디 가는 일이 있어가지고. 그래? 그 저기 물은 좀 잘 봤어요? 예. 물은 뭐 잘 들어오네요. 항상 물 그 관리하는 게 진공 선생 일이요. 예. 그리고 어떻게 고동 넣어야 되죠. 어, 저 풀 나기 전에 고동 넣어야지. 그 물 상태 되겠나? 예. 그리고 장마 온다는데, 이가 물을, 수문을 막아요. 고동을 이렇게 샀습니다. 샀어요? 예. 얼마치요? 이거 4만원이요. 몇 키로? 4키로요. 4키로 샀어요? 예. 5키로가 아니고? 아, 5키로요. 예. 아, 그 골고루 잘 뿌려요, 다니면서. 장마가 온다니까요. 이제 물에 좀 잠글려고 합니다. 고동이 잘 살까요? 물이 많아요. 저번에도 그래갖고 내가 한 두 판 정도 이상 쓴 물을 꽂았는데 지금 좀 심각하네. 기계가 사람 손을 못 따라가요. 어떤 거는 많고 어떤 건 아예 한두 개밖에 안 꼽히고 그랬다고. 예. 그러니까 내년에는 직파를 해야 되겠죠?
아, 내년에는 직파해 해야겠는데. 예. 진짜 우리가 기계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정말 자급자족 안전하게 자급자족을 해야지. 응? 이게 이거 한두 개 넣든지 아니면 그러면서 돌아가지고 텅 빈 줄이 많단 말이야.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게 되냐고. 이게 무슨 힘으로 버티냐고. 이런 거를. 친구. 예. 비도 그쳤는데 야 저기 계곡으로 데려다 데리고 가요. 예. 어디다 풀어줄 거라요? 응? 여기 풀어줄까요? 근데 그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 예. 안 잡겠나? 모르겠는데 여기 원래 여기 있었거든요. 어. 여기 풀어줄까요? 다른 물고기 잡아먹을까? 이거 그래도 풀어 풀었어? 예. 어디 갔어? 아유. 어디로 왔어 물고기? 여기 있네 여기. 아 바위 밑으로 바로 들어갔네. 여기 있었어요 처음부터? 예. 여기 살았어요. 그럼 여기 살았어? 여기가 물이 작은데도 여기 살고 있던가 보죠? 예. 색깔이 바위 색깔이 비슷하지요. 어 못 봤지. 사람들이 잘 안 돼. 어 그러네. 좋아하네 바로 들어가가지고. 이렇게 있는 걸 데리고 온 거예요? 예. 아이고 야가 어디 뭐 에? 비 온다고 딸기 갈까봐 그렇게 데리고 왔어요? 그렇죠. 밑으로 썰렸습니다. 야가 어디서 왔을까? 이 큰 애가? 여기서 왔는데 썰려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살았을 수도 있고. 어. 여기 좀 왜 좀 막아주지 뭐 잠깐. 고라니 새끼인데요. 어. 저기 불 속에서요. 어. 그 있더라고요. 저번에도 한번 우리 집에 왔었는데 고라니가. 네. 한번 보자. 아이고 안 보자. 에. 아이고 이뻐. 한번 안아줘. 안아줘 안아줘. 고라니 애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. 근데 여기에 어미가 자꾸 여기서 알을 까나 봐요. 예. 앞전에도 작년인가 2년 전에도 여기 또 새끼 한번 왔었는데. 맞아요. 여기요. 아니 맨날 고라니 그게 있어. 저 봐라 뛰는 거 봐라. 아이고. 진공 선생. 예. 어디 가시려고? 지금 작업을 하려고. 뭔 작업이요? 아, 지금 물을 좀 써야 되니까, 계곡에서. 물을 좀 끌어당기는. 파이프를 좀 깔려고 합니다. 진공 선생, 오늘 뭐 먹었어요? 오늘 하루. 과일 먹었는데. 과일 어때? 통과일? 아니, 가다가 좀 먹었습니다. 그 뭐 하고 이거 녹아다 할 수 있겠어요? 뭐, 예, 이 정도야 뭐 충분히 하죠. 이거 이제 까는 거 파이프야. 지금 목적지까지야. 저 파이프가 내가 보니까 부드러워가지고, 예. 예. 응? 이거 막 꼬이던데 이거 제대로 된 거 안 산 거 아니에요? 맞아. 이번에 실수했네. 싸니까 얘기했잖아요. 한데. 이거 배하는 수도관에 샀어야 되는데요. 이거 농수관이라가지고 너무 간을, 너무 얇아요. 이렇게. 그래가지고. 나중에 교체해야지, 뭐, 안 되면. 예. 우선 이거 쓰고. 쓰다가 이제 나중에 뭐, 그렇게 하죠. 쓰다가 교체하면 돼요. 예. 이제 철수합시다. 예. 아유, 새로 이렇게 물을 놓고 물을 땡기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계곡에서 네, 힘들죠. 이 물이 참 많아. 우리 굉장히
여기서 연결해가지고. 이게, 이거, 우리 정량에 있는, 이제 우리가 쓰려고 하는 물인데요. 여기에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,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. 진공 선생님이 그 수행 토굴로 삶으려고 하는 곳에 이제 물부터 먼저 넣고 싶다 그래가지고 호수 사오는 거. 원래 이제 그 수도관 호수가 아니고 농로 그 호수를 사왔는데 그게 25mm를 갖다가 그 100m. 딱 근데 한 80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그렇게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걸 구멍 뚫는 거를 사람들 못 구해가지고 터치로 이렇게 구멍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라 했는데 아, 좀 자신이 없었는데 마침 그 하동의 영진가스라는 그 전에 가스 쓸 때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홈케이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구멍 뚫어주면은 이제 연결해 놓고 우리 집에는 이제 빨래 같은 거를 계곡에 다 들고 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가 이제 연결하면은 빨래를 일로 갖고 와서 이제 여기 바위에다가 말리고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. 지금 다 와가지고 이번에 그 토굴 자리에 이런 석간수가 자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같이 그 전에 쓰던 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유해서 그래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. 상수도 한다고 막 그 호수 사고 수도관 사고 뭐 이래가지고 막 연결 막 80m 90m 왔다 갔다 왕복하면서 막 힘겹게 하고 갔는데 막 과외를 하고 갖다 놓으셨더라고요.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자수하여 강명 찾자 그거 아시죠? 네. 고맙다는 인사도 말도 못하고 저희 토굴 입구에다가 뭐 토마토 한 박스 바나나 수박 큰 거, 뭐, 골고루, 용가도 있고, 망고도 있고, 막 골고루, 당근도 있고, 막 이래갖고 놓고 가셨더라고요, 세 박스를. 그 내가 누군지 범인을 잡아가지고,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하고 싶어요. 마침, 지금 일도 많은데, 과일 뚝 떨어졌는데, 갖다 주셔서 정말, 정말 감사하게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참외랑 이렇게 잘 공양을 잘 했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이쪽으로 쭉 연결해서 이제 갑니다. 신기하게도 여기 토굴은 사방이 편백나무하고 소나무 그리고 이제 빽빽하게 있어가지고요. 정말 고요한 곳인 것 같아요. 그동안에 2006년부터 해가지고 물 없이 맨날 기르다가 쓰던 게 되게 무니까 이번에는 물부터 먼저 놓겠다 이래가지고 고생했어요. 네. 뭐 단식한 자들 오면은 빨래 다 하고 해서 또 막 들고 와서 널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힘드니까 이번에는 오는 소리 들린다. 온다 온다. 해갖고 열을 낳고 구멍을 뚫으려고 그랬는데 예. 네. 아, 여기 그 물이 있으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내가 안 되겠더라고. 자신이 없더라고. 된 것 같은데. 김공 선생님. 예. 우리 어떻게 이제 물이 연결이 잘 됐습니까? 예. 저 밑에 가서 또 확인해 봐야 되겠네. 물이 잘 나오는가. 아유, 그 어려운 일을 갖다가 그 영진가스에서 타이밍이 이렇게 잘 맞게 예, 잘 흔쾌하게 해주셔가지고 예. 가보겠습니다. 돌에 그럼 여기 다시 다 좀 더 당겨가지고 예. 되겠어요. 그럼 나는 저 가서 당길게요. 아이고, 오늘 다 끝났네요. 이제 연결하고요. 진공 선생. 아. 3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예. 어때요? 여기 물 연결하니까 좋네요. 내일 이제 우리 집에 물 확실하게 다시 저기 그 선 확인하고 그리고 한번 물 나오는 거 확인하죠 뭐. 예. 아, 잘 됐어요. 너무. 다 맞췄습니까? 예, 이제 맞출 거죠.
갈. 내가 그렇게 물을 갖다가 거기서도 그걸 다 치우더니 예. 어떻게 여기는 턱을 들어오기 전부터 물부터 넣으려고. 예. 응? 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? 3년 동안 고생했죠? 예. 뭐 할 때 제일 힘들었어요? 뭐 힘든 거는 아무래도 겨울에 좀 힘들었죠. 추운데. 이불 빨래하기도 힘들었잖아. 예. 단식한 자도 왔다 가시면 다 빨래 빨아야 되는데 예. 다 진공 선생 다 하셨잖아. 예. 그런 빨래들은. 예. 고생하셨지. 그 이제는 빨래 여기다가 줄 쳐놓고 예. 여기서 빨래하면 되겠더라. 물 예. 철철철 나오더라고. 예. 그 내일은 이제 한번 잘 청결하고 밑에 마지막 예. 좀 자르고 예. 우리 거기 쓸 수 있는 데 놓고 조그만한 예. 호수 이제 필요한 거 딱 예. 해서 예. 쓸 수 있도록 가볍게 하는 거 예. 예. 하면 안 되겠나. 그렇죠. 예.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예. 맛있는 예. 과일 주스 예. 그 보리자하고 예. 그 블루베리하고 이제 이렇게 갈아놨다가 예. 그거 냉동 넣어놨다가 갈아먹으면 예. 너무 맛있잖아요. 잠깐만요.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혹시 내일 거기 바로 둘에 가가지고야 네. 사갖고 바로 끝낼 수도 있고요.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안 되겠네. 한 번만 더 가봅시다. 사갖고 올라오자고? 거기 안 낫겠어요. 이따 오늘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해요. 오늘 우리가 물길 연결한 거요. 예. 그거 뭐가 마무리가 다 안 됐어요? 예. 그 마무리하러 가야 됩니다. 마무리하는데 뭐 필요한 게 또 있나? 자재가? 예. 뭐 부속이 조금 한두 개 더 필요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구입하러 가고요. 나는 어제 그 창문이 열려 있었는지 예. 얼어 죽는 줄 알았네. 어디 에어컨 바람 들어오는 줄 알았네. 계곡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으로 인해서. 아, 정말 여기는 진짜 진짜 시원해요. 소 동상 걸리는 줄 알아서 한여름의 동상이라니 무슨 말이야. 우리 그 진공 선생님 그 저기 뭐야 그 가시려고 하는 곳은 더 춥던데. 예, 더 춥죠. 그게 그 햇살 반. 예. 그 다음에 저기 나무 그늘 반 이래가지고. 거기 이제 물길 연결해서 샤워도 하고 예. 과일도 거기서 먹으면서 이랬으면 좋겠더라고요. 그러니까. 그렇죠. 예. 그럼 오늘 자재 사러 마주 가죠. 예.